안녕하세요. 제가 길거리에 할머니가 콩나물을 팔고 계시길래 1,000원어치만 주세요 하니까 이렇게나 많이 주셨어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내 식구가 하루 종일 먹어도 남을 만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조금만 주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수돗물로 하니까 정수물로 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정수물로 우아하게 한번 콩나물을 한번 끓여볼게요. 이 콩나물 끓이는 방법은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끓이는 방법인데요. 저희 어머니만의 양념 비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콩나물을 일단 씻어서 물에 앉히는데 소금을 물에 먼저 풀어서 넣어야 되는데 거꾸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뭔디 지랄하고 똑바로 해라. 뭐든지 거꾸로 하고 지랄하고 중간에 영상도 없애 보고 맨날 극하러 하는 기. 어이구 참네.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뭘 잘하노? 가신데 대구는 잘못하면 자 김이 솔솔 나기 시작하면은 불을 줄이세요. 콩나물은 중간에 뚜껑 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비린내 납니다. 뚜껑을 열고 삶든지 닫고 삶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팔팔팔팔 김이 좀 어느 정도 몇 분간 5분간 정도 5분 두시다가 콩나물을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투명해졌어요. 조금 전엔 하얘는데 하얀 게 콩나물 다리가 투명해졌죠. 이렇게 깨끗하고 맑고 영롱해지면은 콩나물을 건져줍니다. 물에서 먹다지쳐 잠이 들면 축복을 주리라. 오늘 제가 콩나물 요리를 해서 배가 터지도록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비법은 저희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 찬물에 꼭 담궈야지 하루 종일 먹어도 콩나물이 탱글탱글하니 애기 볼처럼 하루 종일 있어도 숨이 죽지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집에 고추 있으면 매운 고추 넣으면 환상의 궁합입니다. 매운 고추 넣어야지 아주 칼칼하니 완전히 속이 다 시원한 콩나물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마법의 비법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만의 비법. 고춧가루가 아닙니다. 마늘 넣으시고요. 색깔이 아주 곱죠? 청단, 홍당, 뭐. 이런 것 같이 아주 색깔이 곱네요. 자, 뭘까요? 얌얌얌, 짭짭짭, 맛 좋은 다시다가 저희 어머니만의 비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법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식당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한 10살 때, 제가 14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 혼자 사남매를 키우시다 보니까 식당을 하셨는데 그 시절만 해도 식당에 이 다시다를 안 넣으면 맛이 없다고 손님이 안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서 이 다시다를 넣으면 완전히 환상의 맛입니다. 환상의 맛. 맛을 한번 볼게요. 바로 이 맛이야. 얘들아, 밥 먹으러 와! 하면서 김혜자 탤런트님이 선전을 하셨던 게 생각나죠? 완전 굿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해장국은 완전 끝내줍니다. 속이 다 시원하게 풀어져서 위가 아주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뜨거운 거, 너무 뜨거운 거 먹으면 위식도염 걸린다고 했으니까 식혀서 후후 불어서 드셔야 된다고 제 영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보시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찬물에 담궈 놓는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러 가셨는데 식당에 가니까 요렇게 요리를 하더라고 하면서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영양분이 다 빠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정보 TV에서 봤는데 건더기에 영양분이 훨씬 많다고 국물에 소금기가 많아서 절대 국 드실 때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라고 하셨습니다. 자, 요 비법은 또 저희 어머니 비법입니다. 맛소금 넣으면 또 입에 촥 달라붙습니다. 싫어하시면 그냥 일반 소금 넣으셔도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려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마늘 넣으시고요. 어머니도 식당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참기름, 점심시간에 그 공장에 일하시는 삼공단 근처에서 그 장사를 하셨거든요. 일하시는 분들이 막 엄청 많이 오면은 저도 막 머리에
오봉이고 막 배달도 가고 설거지도 하고 많이 어머니 도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같이 도와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요리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식당 안 하셨으면 다시다 하고 이렇게 마스홈을 안 쓰셨을랑가 미혼도 좀 쓰시더라고요. 그걸 안 쓰면은 손님들이 맛이 없다고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백주부님께서 조미료를 어느 정도 써야지 맛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MSG 수프가 만능 요리. TV에 많이 나오죠. 자, 파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있으니까 이렇게 넣으면 색깔이 완전히 좋죠. 이렇게 하면 식감도 좋고 보는 시각도 좋고 오, 완전 맛있어요. 아이고, 와이드 자꾸 오늘 콧물이 나고 자꾸 기침이 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시면 다 먹을 때까지 아삭아삭아삭아삭 일주일 두어도 아삭아삭아삭합니다. 자, 다 끓은 국물 이거 정말 한번 드셔보세요. 식당에 콩나물 국밥 여기 근처 오지도 못합니다. 완전 양말 벗고 따라올래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국물 맛이 끝내줘요. 오늘 제가 먹다 지쳐 잠이 들면 축복을 주리라 한번 해볼게요. 콩나물국에 여기 말아서 먹으면 콩나물 국밥이지 뭐 콩나물 국밥이 따로 있습니까? 그쵸? 콩나물 국밥 돈 1,000원어치 콩나물 사는데 세상에 아이고 시원해 정말 시원해. 옆에 누가 없었을 망정이지 누가 있었으면 죽어도 모를 뻔했습니다. 속이 다 풀어집니다, 속이. 술 먹었나? 술도 안 먹는데. 아이고, 이거 어제 제가 무생채 요리 올렸잖아요. 무생채하고 콩나물하고 비벼가지고, 이거 먹어봐야겠습니다. 저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콩나물. 콩나물 팍팍 묻혔냐? 이러더만. 이주일님이. 퍼뜩 비비라고, 퍼뜩 비비자. 다 비비십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깍. 대박. 배불러. 아, 배불러.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만히 있어야지. 배 꺼지면 안 되니까. 감사합니다. 바이.